다음은 파라입니다. 정말 파라맵이 딱 나왔네요. 어떻게 일리오스는 정말 파라 하기 좋은 맵인데 이 맵에서 파라 참교육 방송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요즘 일단은 현재 8월 14일 기준 파라는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좋은 캐릭터는 아니지만 몇 개의 맵에서 괜찮은 활약을 낼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일리오스고요. 또한 뭐 어쨌든 좀 조합을 맞춰가지고 썼을 때 괜찮긴 하죠. 메르시가 지금 나와서 파라 메르시 조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골파라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라 기본 공격 이겁니다. 미사일 쏘는 거예요. 한창이 6개라가지고 조금 넉넉하고요. 이게 주변에 데미지도 또 많이 주기도 하고 정면으로 몸에 왔었을 때도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서 어쨌든 잘 맞추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려줄 스킬은 시프트 스킬, 높게 나르는 스킬입니다. 날았을 때 패시브로 이렇게 천천히 하강할 수 있어요. 원하는 타이밍이 맞춰서 말이죠. 방금 리퍼 위치 확인했죠? 자 이 스킬인데 이제 이 스킬은 뭐냐, 적들을 튕겨내게 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아깝네. 아깝지만 잡으면 돼요. 아까우면 다시 시프트로 들어가고 리퍼 잘 가세요. 무빙을 1승 못하겠다. 이런 루시오가 다 있나. 하지만 넌 죽어. 자 그리고 이제 파라 하나 꿀팁, 꿀팁 하나 갑니다. 이런 시프트를 동시에 쓰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높이 뛰면서 대각선으로 확 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자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 겐지를 잡을 때는 몸에 꽂는 것보다 상륙할 지점에 데미지 넣으면 되겠죠? 잘 가세요. 파츠 예약. 루시우 벽 타다가 죽은 것 봐. 궁극기입니다. 자 파라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궁극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에서 정의가 막 굉장히 요란하게 소리를 내주면서 데미지를 앞에 전방이 다다다다 주는건데 파란이 좀 지멋대로 막 튀는게 또 있고 너무 멀리서 쓰면 잘 안 맞기 때문에 각을 잘 보셔야 돼요. 최대한 아웃 이다. 저런 리퍼한테는 죽으면 안 돼요. 저기서 누가 쏘네요? 솔저가 있는데 어디? 일단 지금 메르시가 계속 이렇게 파라를 봐줄 때는 파라 혼자서 할 때보다 한 200%의 능력을 낼 수 있거든요. 파라 메르시 조합이라 해서 굉장히 잘해줬죠. 이를 어떻게 써야지 적팀 멀리 날아갑니까? 그냥 이는 맞추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냥 주변에 있는 애들을 다 날려요. 날아가는 거리는 제가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맞출 때 기준으로 거의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스킬이 본인 몸을 이렇게 미는 것도 있지만 이건 지금 시작 쓰자면 안 돼요. 적들을 밀어내는 용도로 더 쓰죠. 그리고 적들과 본인을 동시에 밀어내는 용도로도 써요. 리퍼 같은 애들이 접근해.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튕겨내는 거죠. 그리고 막 로드호그가 누구를 끌었어. 걔 죽잖아요. 그러면 로드호그를 밀어내. 그럼 이제 로드호그가 에임이 바뀌면서 또 살릴 수도 있고. 네, 아군은 안 날아가죠. 적군과 파라 본인만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에 기본 공격하는 거. 바닥에 기본 공격하면서 시프트. 물론 피가 좀 까이지만 파라 메르시가 있다면은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엔 메르시가 없네요. 망했다. 나 메르시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바닥 때렸는데 힐 먹으러 이쪽까지는 잘 안 오는데
맵을 그리면 안 돼요. 저걸 쏴주면서 동시에 시프트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높게 뛸 수 있어요. 파라식 슈퍼점프. 자, 그리고 이맵 같은 경우도 파라가 여기서 활동하기 되게 좋거든요. 이런거 날려주시고 저기 오는 애들을 잡기가 매우 좋아요. 파라가 그래서 좋은거도 있고. 잘 가세요. 안 가면 죽으시고. 제 의지가 향합니다.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십니다. 오케이, 메르시 떴다. 공격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 잘 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파라 할 때 하나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런 부스터 컨트롤이에요. 부스터 컨트롤을 잘하면 하늘에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어요. 천천히 있어야 돼, 천천히. 좀 뒤로 가볼까? 지점 확보 중. 제가 여기 있어요. 솔저발 소리. 한 방, 두 방, 세 방. 아씨. 뭐에 걸려서 안 맞았네. 목표 보착 못한다, 이놈아! 야, 부드럽게 안 보네. 아이 개구리 이거 씨. 역시 잡기 힘들어. 잠깐만, 저런 로드호그는 잡기 쉽지. 아, 아깝네요. 어, 여기다 내 그립. 내 방송 보다가 아파트 점점 나서 더위에게 참교육 당함. 석양이 진다. 석양. 일단 이럴 땐 내려갑시다. 지금 조합이 상대에서 파라를 견제할 수 있는 캐릭터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시프트 썼다가는 죽기가 되게 쉬워요. 요즘 저런 조합이 또 많기도 하고 맥클이 너무 사기라 파라는 요즘은 상황 따라 잘 꺼내야 됩니다. 아무데나 막 가져다 쓰면은 망해요. 이거 낙사죠? 띡. 이게 낙사라는 게 근데 진짜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약간의 액션으로 쉽게 적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이득이야. 오버워치선 참 이거를 높게 주죠. 무시 의문사가 아니고 저거 벽 타다가 죽은 거예요. 벽 타다가 아마 코너 쪽에서 타다가 더 이상 탈 데가 없어가지고 죽은 게 아닌가. 아, 메르시 안 죽네. 공격력 증폭. 따라오세요! 신뢰의 도약! 한번 더! 오세요! 그렇지! 이렇게 메르시 조련시킵시다. 몇 군데 이런 게 있어요. 리장 타워 같은 경우도 밖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간이 있고 눈바니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거 별로 쓸모는 없어요, 참고로. 눈바니 같은 경우. 리장 타워 같은 경우는 정말 쓸모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몇 개 알아두면은 좋아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맵마다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플레이 영상이 몇 개씩 끼어 있는 거 그런 거 보시고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전제사로 공기를 빨리 채워야 돼요. 민스턴 루시오 잡았죠? 딜버프에 몸으로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소름돋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았죠?
자,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측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턱들이 있을 곳을 계속 쏴주는 게 좋아요. 어딨어? 어딨어? 선수 개핀데. 어우, 잡았네. 위험할 때 2로 도망치시고. 또 윈턴이네요. 나 공격기 거의 다 돌았어, 이제. 좋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재성이는. 재성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렇게 되는 게 견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파라가 본인이 잘 제주 껏 쓰면 돼요. 어,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한데? 거점? 확실히 레드 셔프니까 바로 힘 빠진다. 아, 궁 쓰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 잠깐만, 솔저 둘이야. 이거 완전 저 맞춤형 조합이네요. 저 파라만 죽이면 된다 조합이네요. 거의 그냥. 일단 이런 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파라가 미쳐 날뛰면은 목표를 포착했다. 고르기 마련이죠. 특히 저 목표를 포착했다. 제일 조심해야 돼. 아, 우리 너무 수비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헬 부족. 겐지 안돼. 항상 겐지가 좋기도 하지만 타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윈선 뛰어. 아, 힘들다. 메르시 어딨나요? 해야 되는데 너무 애매해. 이거 저거 솔저들 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찾고 있어. 이런 상황이 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회복됐습니다. 하늘에서 정의가. 하지만 만들어내야죠, 이렇게! 어거지라도. 아, 이거 쟤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요즘 안 좋은 이유야, 파라가. 허허, 우리 힐러 둘 다 죽었네. 죽었네. 갑시다. 여러분, 윈스턴 뽑으세요. 윈스턴. 지금 윈스턴 뽑아가지고 솔저도 견제되고 겐지도 견제되니까 윈스턴 뽑아가지고 해주세요. 공격받고 있어. 오, 나이스. 거점만 좀, 거점만 좀, 우리 편분들도 거점을 좀 유동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수 있어? 넌 죽어. 나이스 바드.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카운터 고드와 보르면 돼. 쉬워.
맥크리 생겼다. 와, 솔저 2대 맥크리. 지옥인가 이거. 이런 데서 날아 댕겨야 되니. 일단은 파라 교육방송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안 보여. 나무 아래 안 보여. 아, 나무 아래 안 보여.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가르치기 단은 1년 하나로 여러분들 이 지옥에서 파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도 파라를 해야 진정한 파라입니다. 보통은 바꾸는 게 좋아요. 똥꼬집 안 부리고. 저기 있을 줄 알았지. 이겨 보이겠습니다. 뒤로 들어갈 거야. 예. 보세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안돼! 진수! 졌다. 굉장히 허무하게 졌네요, 마지막에. 진수가 아니고 현수였네요. 그냥 윈스턴 하시지, 윈스턴. 뭐야! 다섯 명 죽었잖아, 이러면 석양에! 나 빼고 다 죽었어. 네 명인가? 탁월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저 아무튼 그러므로 여러분들, 파라를 멀리하고 다른 걸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있을 패치를 기다리며, 파라 팔아봅니다.